오늘은 75주년 광복절 또 광복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을 때에 유월절과 광복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월절과 광복절. 많은 기념일들이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생일이라는 기념일도 있고요. 결혼한 분들에게는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는 기념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었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런 기념일들은 잊지를 못하겠죠.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도 잊지 못하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기억하는 기념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10월 1일이 나라를 세운 날이에요. 저희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아주 큰 축제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8월 15일 광복절.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잊지 못할 하나의 민족의 포인트였던 나라였고요. 저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에게는 참 참혹한 기억이 있죠. 히틀러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600만이 죽임을 당했죠. 이건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비공식적인 숫자까지 합치면 엄청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민족적인 상처가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기 후손들에게 그 상처를 잊지 않도록 계승해 주면서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지 말자라고 해서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드바심, 그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기념관이 이스라엘 전역에 한 600여 개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생생한 그날에 비참했던 그런 상황들을 사진으로 또 전시물로 기록해요. 그 기념관 입구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그죠? 용서하는 거죠. 그러나 잊지 않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탱해주는 어떤 또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가 돼요.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광복, 해방이 된 75주년 되는 해요.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72주년 되는 해요. 1948년 8월 15일 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8월 15일이라고 하는 광복을 기뻐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날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앞에 1905년, 우리가 보통 아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대한제국이었죠. 조선 끝나고 고종에 의해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갈 때에 그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의해서 박탈됐던 조약이 을사보호조약, 1905년. 그리고 그 뒤에 5년 뒤에 1910년 8월 29일 날 드디어 대한제국과 일본이 합방을 하는, 합쳐지는, 그래서 한일합방 조인식을 하죠. 이완용에 의해서. 그 해가 경술년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는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한일합방에 의해서 이제 대한제국은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때 지난 11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이었죠. 일제 36년이요. 그건 1910년을 기준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5년을 더해서 1905년부터. 그래서 41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다고들 이야기하죠. 그 41년 동안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과 합쳐졌다고 해서 일본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비참하게 지냈습니다. 그 비참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모든 독립운동 뒤에는 항상 기독교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 예로 들면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구상할 때에 33인 중에서 16명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반수 이상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 한국의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전신이죠. 그 독립운동을 주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애국가, 이제 우리 예배 시간 마지막에 부를 텐데 이 애국가의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는 1907년 윤치호 씨에 의해서 작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그것이 해방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모든 종교, 모든 국민들에게는 걸릴 것 같아서 그 가사를 하나님에서 모든 종교에 들어가 있는 하늘에 있는 절대자, 공통적인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느님이라고 다 가사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애국가 가사로 부르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부딪히는 일들, 또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가사, 애국가 가사라든지 대한민국의 모든 중심에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건국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일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 유사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족적인 유사점도 있고요, 지리적인 유사점도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아프리카와 중동 사이에 있어서 모든 역사적, 세계 역사에서 강대국들이 일어났을 때 항상 이스라엘을 밟고 넘어가야 또 다른 곳으로 진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한반도도 저 중국이라는 대륙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해양 세력과 부딪히는 아주 중요한 중간 지점에 있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두들겨 맞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침략을 많이 받고 있는지. 어떤 역사학자가 그래요. 우리 민족의 매 2년에 한 번씩 침략받았다고 그래요. 참 이거는 보통 역사가 아니죠. 결국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고요. 3년 뒤 1948년 8월 15일, 똑같은 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역사를 조금씩 같이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건립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건립하고 첫 번째 국회가 모이죠. 첫 번째 국회에 모였는데 200명 중에서 198명만 모였어요. 제주도는 4.3 사태가 일어나서 오지 못했어요. 그 두 명을 빼고 198명 전원이 모인 곳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주재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독립국 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얻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이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그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와 있었죠.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때 당시 기도문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고 제1회 첫 번째 국회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국가가 국회를 조직하고 제일 첫 번째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전무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부터 임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7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72년 전이죠. 그리고 72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축복은 사실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자원이 없어요. 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습니다. 전무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 유인에 등록된 나라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가 대한민국의 수준이었어요. 세계 최빈국.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 어머니의 남동생 중에 하나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의미도 아시죠? 모르나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 그것이 우리의 몇백 년 전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세대에 있었던 세대. 그 짧은 기간에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올라섰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의 7개 기업을 다 합친 자본보다 삼성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초인류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난 7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쏟아부어 주신 것.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 광복절은 우리나라 일제 41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날이에요. 공통은 해방입니다. 사슬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시아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셔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광복 75주년 기념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광복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예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광복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 유월절과 광복절에 참 비슷한 점이 있죠.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자유가 없었는데 모두 빼앗겼던 것을 회복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유가 없이 모든 것을 빼앗긴 날, 그것을 회복시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모든 것이 박탈됐죠. 생사 여탈권이 다 박탈될 정도입니다. 나라도, 문화도, 습관도, 심지어 이름까지도 뺏겼죠. 창세기 41장 45절 말씀해 보면 그 애굽 왕의 요셉을 국무총리로 등용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름부터 주는 일이에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을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에게는 이름이 그냥 뺏긴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물론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세웠지만 정작 요셉에게는 이름이 뺏길 정도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름이 다 뺏겼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름이 창씨 개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선진들의 이름을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름이 일본식 야마모토 다다노부라고 그렇게 바뀌는, 야마모토 다다노부로 한날에 바뀐 거예요. 최성구라는 이름이.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미찌꼬상. 미찌꼬상. 제가 아직까지 있었다면 저는 연삼아 되는 거예요. 저도 용자가 들어가요. 연삼아. 한국의 이름은 다 빼앗기고요. 일본식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뺏긴 그런 상황이에요. 또 여러분, 고통과 짓밟힘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국고성 람셋을 건축한다는 미명하에 히브리 사람들을 모진 노역에 동원해서 고통과 시련, 채찍으로 죽어가도록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의해서 징용으로 끌려가서요,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 잃은 슬픔이죠. 또 세 번째는 나라를 빼앗기고 서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나라를 잃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뺏깁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화는 힘 위에서 누리는 것들이에요. 너무나 평화라는 단어를 남발합니다.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려고 합니다. 안 돼요. 힘이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뺏겼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75년 전까지 있었던 사건이에요. 역사적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복주의를 지나면서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나라를 뺏기고요.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이름도 뺏기고 우리의 모든 것이 뺏기고 마는 거예요. 1990년 8월에 저 충현교회에서 아시아 선교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일본의 고지 혼다라는 목사님이 일본인 300명 목사님과 함께 그 선교대회에 참여했어요. 참여해서 그 선교대회에 약 1500명이 모인 목사님 선교사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 고지 혼다 목사님이 300명의 일본 목사님들과 함께 무릎 꿇으면서 일곱 가지를 사죄했어요. 첫 번째, 국토를 빼앗은 것을 사죄했어요. 일본이. 두 번째로 한국 왕을 멸시한 것을 사죄했고, 세 번째 한국말 사용을 금지했던 것을 사죄했고, 한국 사람의 이름을 개명한 것을 사죄했고요, 한국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한 것을 사죄했어요. 일본 군대는 한국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한국 여인들을 폭행했던 것을 인정하고 사죄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일본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것을 사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본 사람들조차 기억하고 사죄했다면 이 땅에 정작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부끄럽고 비참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접근할 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광복하고 회복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는 이유는 기억하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비참한 일을 나는 다시는 겪지 않도록 잊지 않겠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후손들, 자녀 세대들에게 그런 비참한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유월절이 되면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빨리 쓴나물과 무교병을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막 먹어요.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우리 이 땅의 기독교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할 정도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 성도들에게 일제가 가했던 가혹한 그 핍박은 말할 수도 일본의 태양신의 아들인 천조대신이 있어요. 그 천조대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신사에 가서 참배하라는 거예요. 신사는 일본의 온갖 신들을 다 모아놓은 사당 같은 곳이에요. 거기다가 참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거부하죠. 우리 그때 당시 조선이, 조선 기독교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에 일제는 신앙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의 결과는 뭐냐? 1938년 9월 9일 날 제27회 조선 장로교 총회 평양의 서문박교에서 열렸습니다. 그때에 신사 참배를 가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참 부끄러운 이름이죠? 목사로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데 앞장서서 몽둥이를 휘둘렀던 부끄러운 이름이죠. 1938년 9월 9일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정식으로 가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의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고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어요. 신사참배 인정 못한다. 그때 약 200여 교회가 폐문당했어요. 없어져버렸어요. 약 한 2,000명의 성도들 투옥되고 한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이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 그 성도들을 동원시켜서 근로 일을 시켰어요. 고통 속에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매주일 예배 때는 먼저 신사를 참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법률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뜻 있는 많은 성도들은 터굴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외할아버지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내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규모가 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사표를 내고 도무지 너무나 신사참배에 강요돼서 핍박이 심해서 사표를 내고 산 골짜기를 들어가서 돌산을 개간해서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셨다.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있었던 약 한 70만 정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반 이하로 격감해버리고 말았어요. 신사참배를 가결한 결과죠. 많은 우리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신사참배가 유교를 터뜨렸던 직접적인 동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무서운 죄악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천주교는 일제의 핍박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아쉽게도 무조건 수락했습니다.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의 정책에 무조건 순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신사참배는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신앙 양심적으로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배교의 행위다. 끝까지 거부하다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일제는 여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1945년 8월 17일을 기해서 그때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착착 진행하는 가운데 이틀 전에, 그 17일 바로 이틀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짐으로 무조건 항복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방의 감격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오케이, 내일 당장 일본으로 우리 쳐들어가자, 곡괭이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일본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자, 증오하자, 미워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겐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비참함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광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지키시고 그 선진들의 기도를 통해서 광복을 주심을 감사하자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복을 통해서 빼앗긴 땅을 다시 도로 찾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겼던 우리 국민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주권을 다시 되찾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의 3대 요소예요. 국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이것이 우리 광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이 은혜를 기억한 성도들은 이 광복절의 절기를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날의 고난, 지난날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되찾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 땅을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무명의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치욕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 반드시 그 민족은 그 고통과 치욕을 다시 당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왜?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과 나라는 자손들에게 그 치욕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맞이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들이 많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상황이에요. 엊그저께 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 가는 시간 제한하고요. 찬송도 너무 크게 부르지 말라. 난 열받아 더 크게 부르고 싶은데.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는 정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성가대,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성가대도 3주간이더라고요. 3주간. 오케이, 쉬자. 그리고 식사, 우리 우물가도 오늘 그래서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울러서 이 시대의 신사참배와 버금갈 만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들 눈앞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뭐 어떠냐, 심지어 우리 교계의 유명한 어떤 뭐 목사님은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느냐, 용서해 주자. 저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했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셨던 주님은 분명히 그 뒤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지적해 주신 것을 망각했던 거죠.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란 말이죠.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죄를 죄라고 지적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 곧바로 체포가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정된 4조 3항에 의해서 최용도 목사는 범법자가 되고 하나님도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동성애를 도덕적인 선으로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다.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니까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의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켜주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결과는요, 종교적인 제한이 들어올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불법이 되고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 되고 말고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무기가 돼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그 엄청난 죄악의 결과들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미화시키는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죠. 그들에 의해서 일어날 온갖 더러운 죄악들과 병들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다면 말씀의 기초에서 성도들은 절대로 이 법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과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는 끝까지 반대해야 됩니다. 끝까지 죄를 죄라고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줬는데 그것을 지금 어기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신사참배와 같은, 이 시대의 신사참배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될 때에는 아마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지도 몰라요. 상상도 못했던 결과들이 초래됐죠. 그것을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뺨을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그 설교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고소하고 우리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법이 불법이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선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돼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정확한 국가관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건국해주고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어느 한순간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마귀의 죄로부터, 마귀의 그 사슬로부터 죄악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자유가 흘러가지 못해요. 이거 망각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보여줄 때 제일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어떠한 것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앞에서 놓여있는 이 현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 삶의 기준인 것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세상 법 뒤로 밀려나고 말아요. 현실 뒤로 밀려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되질 않아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에 탑을 쌓아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1039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1039가 뭐야? 안 가르쳐 주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대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도 시간. 하루에 세 차례 아침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허락하신 이 1039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탑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지고 그리고 말씀의 반석에 서고 그리고 기도의 탑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사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5주년 광복절을 맞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광복 75주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 믿음,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계승해 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이겨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멋진 대한민국을 계승해 주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광복 75주년 이 기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지금까지 주신 축복된 대한민국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영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계승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